Thank you.
막대한 무역을 지켜지켰습니다.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 이 전선 서부가 그 주타극 방향으로 이렇게 그 생각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 비교적 이 전선 서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적들은 회담에서 자기들 목적이 실현되지 않자 회담을 의도적으로 파탄시키는 길로 나왔으며 지금까지 준비하던 전쟁 연습을 좋습니다. 아십시오. 다음 이 종전 담판을 이제 어떻게 지휘자님께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. Automation and remote control in production and food agriculture on an industrial basis. So,
지독지라는 것은 말 자체로 학생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거상한 공산주의적 도덕,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교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이와 같이 학생들이 그 지식과 도덕, 체력 이것을 다 같이 겸비할 때에 그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충실히 복무하는 그와 같은 훌륭한 일꾼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농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그 87차에 걸쳐서 현지 지도를 주신 그런 그 뜻깊은 고장입니다. 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농촌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그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우리 농장에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그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셨습니다.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60년도에는 우리 농장에 와서 보름 동안 농민들과 함께 침식을 하면서 그 사회주의 농촌 격리를 정확하게 운영할 때에 대한 그런 그 강령적인 교실을 주셨습니다. 그 이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그 위대한 이 청산이 정신, 청산이 방법을 창조하신 이 역사적 고장에서 앞으로의 공산주의 농촌의 그 본보기를 어떻게 내놓고 이걸 전국에 일반화해서
우리나라 모든 농촌 그 니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꾸리겠는가 하는 이런 원대한 구상을 여기에서 무르익히셨습니다. 얘기하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창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해서 싸워 이긴 그 빛나는 애국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.
예, 또한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민이 면면이 계승하여 온 이 민속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긍지로 되고 있습니다.
정전담판 회의자입니다. 정전담판은 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시작됐습니다. 이 집에서는 그해 10월 25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. 담판할 때 우리가 저쪽 문을 이쪽에 앉고 미국 측은 남쪽으로 들어서 이쪽에 위치하고 앉았습니다. 정전담판은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. 담판이 끝난 다음에 협정문에 수표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. 그런데 미국 측은 이 밖에다가 천막을 하나 치고 그 안에서 수표를 하자고 그랬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자체 힘으로 저 집을 5일 동안에 짓고 수많은 국내외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서 미국 측으로부터 협정문의 수표를 받아내므로써 역사적인 건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현재 여기에 있는 탑과 의자들도 담판할 때 쓰던 것들을 그대로 놓은 것입니다. 치마도 걸 입지 않고 바지 입고 다니고 어디 바지 입고 온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러니까 전 지금 더 큰 배가 들어온 거 지금 이쪽에 앞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국제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가한 여러 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을 접견하셨습니다. 님께서는 전 세계 청년들이 굳게 단결하며 청년들이 공동의 위협을 위하여 서로의 지지와 협조를 강화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.